베이비들, 우리 자취하는 독거로 사는 우리 베이비들의 정말 꿈과 같은 공간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곳. 천원의 행복. 내가 다이소에 갔다 왔는데 다이소를 매장을 털어왔어. 여기서 많이 뺀 것도 있는데 뻔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베이비들이 좀 신박할 만한 아이템들, 그리고 저거는 몰랐는데, 왜냐면 이 다이소에 관련된 SNS 되게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정말 리얼 찐템, 요거 다이소 찐템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베이비들. 짠짠짠짠. 자, 문구류는 종류가 정말 뭐 볼펜서부터 막 살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맨날 쓰는 게 스카치 테이프, 뭐 양면 테이프도 쓰고 우리는 이것도 쓰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그 커터가 달려있는 약간 그런 거를 갖고 다니면 그것도 은근히 부피를 차지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 도넛츠 이 커버를 나 처음 봤거든? 근데 이게 은근 편한 게 커터를 그냥, 이게 커터야 여기가. 그래서 쓰기가 너무 편하더라고. 그래서 딱 갖고 다니면 정리하기도 편하니까 리필만 사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샀고, 이게 네임펜인데 3색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네임펜 쓸 일이 은근히 많잖아, 뭐 볼펜 외에도. 그래서 3개를 들고 다니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딱 갖고 다니면 너무 편한 것 같아. 이거는 집에 그냥 하나 놔둬도 편하고, 그치? 얘가 또 꿀이더만. 이게 뭐냐면은 책상 위에 뭔가 오거나이징을 할 때 사실 조금만 꽂아놓을 수도 있는데 막 북엔드 큰 걸 써야 되고 막 이렇잖아. 얘는 그래서 충분히 이거 파일 같은 거 꽂아놓기에 너무 좋아. 그때그때 그게 안 쓸 때는 또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근데 얘가 또 좋은 거는 약간 여기다가 예쁜 그림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이렇게 껴놔도 되고. 자, 다음 거는 정리템. 우리 또 정리템을 좀 많이 샀는데, 조그만 파우치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 왜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 약 같은 거 갖고 다니다든가, 제조약 같은 경우에는 봉다리를 몇 개씩 갖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막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막 약 빵꾸 나서 빠지고 막 난리 나는 거 알지? 자, 그래서 조그만 파우치에 넣어 갖고 다니면 좋은데 너무 귀여워. 귀엽고 이게 투명이라서 안에 내용이 보이니까 뭔가 딱 빼서 쓰기에도 좋고, 사무용품 같은 거 많이 쓰는 사람은 클립이나 이런 걸 잘잘해서 지저분한 것들 있지, 그런 거를 딱 정리해놔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완전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4개나 들어가 있는데 1,000원이야. 250원. 어떻게 생각해? 너무 괜찮지 않니? 이거는 자석 후크인데, 뭐 냉장고 옆이라든지 앞치마를 걸어 놓더라도 자석은 이거 띄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현관문도 되고 사실 은근히 되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붙여서 쓰기 딱 너무 좋아. 그래서 에코백 같은 거 살짝 걸어놔도 되고, 난 앞치마나 보통 이 손수건 있지, 싱크대에서 쓰고 바로 그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냉장고라서 거기에다가 그 수건을 붙여 놓거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베이비들 자석 후크도 이게 은근히 예쁜 걸로 사야 돼, 이렇게. 자, 이거는 정말 한 평을 열 평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이 되는, 이게 옷장이라는 게 사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블라우스는 블라우스끼리 쫙 걸어갖고 이렇게 딱 늘어뜨려 놓으면은 쓰기가 되게 편한, 그 밑에 공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회전용 옷걸이라서 진짜 편하거든. 이거 회전용 아닌 것들도 있어. 그래서 얘도 가격대가 정말 말도 안 돼. 1,000원이야. 빨리 갖다 써보도록 해. 이건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거라서. 이것도 정리함인데, 우리 욕실에 막 쓰던 샴푸들이 몇 개씩 올라와 있잖아. 막 뭐 스크럽도 써야 되고 모두 써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근데 보통은 막 이렇게 3단 선반이었고 너무 크고 보기가 흉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점착형으로 딱 붙이는 거거든, 압축으로 해서. 근데 키로수가 꽤 돼.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딱 필요한 사이즈로 샀거든. 이렇게 정리용품으로 딱인 것 같아서 샀고. 자, 얘도 완전 대박이야. 이거는 고무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다 모아서 보이게 넣어놓고서 딱 붙여버리면 끝나. 우리 사무실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일단은 샀어. 이거 너무 이것도 1,000원. 다 1,000원이야, 다 1,000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신발 박스를 버릴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신발이 안 들어가서. 얘는 진짜 편한 게 신발을 앞뒤로 놔가지고 이 공간을 줄이는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다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을 높이까지 생각해서 스니커즈 같은 거 하려고 산 거고, 이것도 1,000원밖에 안 돼. 자, 이거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정리함이야. 수저 같은 것도 왜 정리함이 안돼 있으면 엄청 힘들거든.
크기별로 이거를 사면 딱인 것 같아. 규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이건 요새 완전 이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얘들아. 다음은 스타일링템이야. 이 스타일링템은 우리 스타일링 사무실에서 쓰는 정말 이런 신박한 템을 내가 좀 보여주도록 할게. 얘는 그냥 일단 사. 근데 이게 다이소마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그리고 품절 뭐 된 데도 많고. 내가 요새 그 다이슨 그 에어랩을 쓰는데 에어랩을 막 가죽 케이스 물티고 막 이러면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서 아예 꺼내놨거든. 꺼내놨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딱 넣어서 옆에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지. 아니면 여기에 샴푸 같은 거를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목욕탕 갈 때는. 이게 사실은 얘들아 밴디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똑같아. 밴디 사 정원이야. 얘는 뭐냐면은 뭐 잘 튀기는 사람 스타일링 하다 보면은 화장품이 좀 묻을 때도 있고 옷에 막 그런데 신속하게 빨리 그걸 걷어내야 되거든. 만약에 뭐 김치 국물이 튀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문질러서 바로 물기 있는 수건으로 쓱쓱쓱 닦아내면 싹 닦여. 진짜 애벌 빨래용으로 그리고 이제 제대로 빨아야겠지. 이거는 구두 주걱인데 긴 거 약간 좀 아저씨 거 같고 막 그래서 싫으면은 약간 이런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길이가 4단계로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휴대용으로 조그만 거는 또 이렇게 끼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었어. 이거는 집들이 선물 같은 걸로 가져가면 너무 칭찬받을 걸. 은근히 쓰게 되거든 이거. 자 그리고 신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이제 슬링백 같은 거 신을 때 앞에만 땀이 많이 차는 사람 있잖아. 그럴 때는 약간 이런 걸 안에 딱 신어주면 다 가려지고 너무 좋거든. 로퍼 같은 거 신을 때 쓰기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에 내가 일본에 양말 전문 그런 샵에 가가지고 싹쓸이 해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이제 다이소에서 사면 되더라. 이것도 가격이 그냥 1,000원이야.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얘는 지금 써보진 않았는데 써보려고 샀는데 운동화끈인데 늘어나는 운동화끈이거든? 구멍에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신발 신을 때 약간 이렇게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이 편하잖아. 이거는 매듭이 필요 없는 운동화끈이라서 뭐 애기들도 좋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좀 귀찮아하는 사람 자꾸 운동화끈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쓰기 너무 좋은 아이템 같아. 자 얘는 우리 사무실에서 노상 쓰는 키높이 깔창. 키높이 깔창이 옛날에는 그냥 고무 재질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거는 커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되게 위생적이고 깔끔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한번 사봤어. 다이소 너무 좋아. 어떡해. 자 생활템은 얘는 진짜 이건 속옷 빨 때 세탁망에 안 넣잖아. 그러면 안에 패드 막 다 뒤집어지는 거 알지? 그럼 그게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속옷 한꺼번에 빨 때 이런 걸 좀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사봤어. 그리고 어머 이거 어떡할 거니? 이거 안 살 수가 있어? 이게 주걱이라는 게 이 주걱을 우리가 올려놓을 때 그릇이 하나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밥 퍼야 되는 건데 여기 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우는 거야. 근데 토끼야? 너무 예쁘지? 자, 얘는 우리 지금 현관에 도어스타퍼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창문도 그렇고 창문이 도어스탑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약간 열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면 우리 집에 식물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좀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10분 이상 시켜주는데 이게 자꾸 바람에 문이 닫히고 막 이러니까 아니면 많이 열려있던 거 고정해놓는 용이야. 그래서 되게 편하게 되는데 모양도 너무 예쁘지. 또순이 같지. 너무 귀엽지. 요즘에 내가 식단을 하면서 그 기름을 좀 걷어내고 싶을 때 있잖아. 보통 이렇게 롤로 된 거 사가지고 끊어서 잘랐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예쁘게 안 잘려. 근데 이건 아예 잘라져 있어. 이런 오일 페이퍼는 은근히 손님이 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해서 주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컵 한 번 쓰고 물 마신 다음에 바로 닦고 막 이러질 않거든. 그 물컵으로 계속 몇 번을 마시는데 이게 뚜껑이 오픈돼 있으면은 먼지가 좀 들어가잖아. 이게 이제 실리콘 뚜껑이라 그래가지고 쓰기가 딱 좋아. 근데 모양이 또 이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 앵두 손잡이가 달린 실리콘 컵 뚜껑. 짠짠. 얘는 뭐냐면 가스 제거기. 우리 그 왜 헤어스프레이라든지 부탄가스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그럴 때 가스를 제거하고 그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가스 제거기. 이거 뭔 줄 아니? 이렇게
쓸 수 있는 바가지야. 이거 진짜 유용해. 이렇게 그냥 돼 있으면은 이게 은근히 보관하기도 좀 그래. 근데 이렇게 딱 크기별로 다 있어.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 베이비들 진짜 쓰기 좋거든. 가볍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써보라고. 이거는 진짜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여주는 거야. 짜라라. 너무 예쁘지? 실리콘 비누 받침. 욕실에 비누 받침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약간 오래돼가지고 약간 닦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은 또 떨어뜨리면 깨지잖아. 근데 이건 실리콘이어서 깨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건 한번 사서 써보려고 산 거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스마일 웃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층간소음도 사실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거 되게 듣기 싫잖아. 집에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걸 약간 들어서 옮길 때도 있지만 살짝 끌고 싶을 때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특히나 청소할 때, 이렇게 청소기 돌릴 때 이런 데 막 부딪히면 그게 다 데미지가 나거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도 좋아. 이게 종류별로 되게 많거든. 그래서 거기에 컬러를 맞춰서 사는 것도 진짜 센스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것도 진짜 그냥 딱 옹니 1,000원. 많다 많어. 이거는 도어 스타퍼야. 우리 사무실에 저 문이 끝까지 열지 않으면 아예 안 열리고 중간만 열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쓰고 싶어서 산 거야. 근데 얘는 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딱 손잡이에 걸어 놓을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크로바. 자, 이거는 뷰티템이랑 심박템인데,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어깨 안 좋고 팔 안 돌아가서 등 못 긁는 분들을 위해서 이 효자손. 진짜 완전 멀리 있는 사람도 긁어줄 수 있고 진짜 완전 짱이거든? 이거 은근히 너무 시원해.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막 계속 가렵잖아 하루 종일. 그럴 때 진짜 효자손 이거 짱이고. 자,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퍼프나 브러쉬 같은 거 따로 이런 식으로 딱 클리너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그만 이제 용기 같은 거에다가 담아서 브러쉬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물로 빨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용으로 나온 거라 깔끔하게 빨리는 거를 쓰면 너무 좋아. 이거는 뷰티 아티스트가 소개를 해준 거야. 얘는 페이스 타올인데, 나는 이제 여름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얼굴이 너무 막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빨리 쿨링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그냥 찬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대고 있으면은 쿨링팩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걸로 해서 얼굴을 뭔가 이렇게 딱 보습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얼굴 전용 타올인데, 숨구멍이 있네? 이거 숨구멍이 있어서 너무 쓰기 편할 것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사봤고. 자, 얘는 투콜포스쿨이라는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야. 이거 뭐 블러셔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 되게 금방 품절된대. 잘 만들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딱 컬러도 예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왜 쉐딩 많이 하잖아. 자, 그리고 얘는 마스크팩인데 이렇게 안에 성분이 들어있고 물을 뭐 여기까지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펴서 바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바르는 것도 내가 사봤어. 딥클렌징도 있고 뭐 쿨다운도 있고 뭐 종류가 되게 많아. 말도 안 돼. 이것도 가격이, 이거 얼마니? 2,000원이야 끝장이지. 이것도 이거 품절이 엄청 빨리 된대. 이게 싸기도 싼데 약간 기능이 되게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것도 빨리 품절이 된다고 해서 한번 사서 써보려고. 없는 게 없더라. 뭐 팩도 팩이지만. 이건 또 뭔지 아냐면서, 얘는 우리 다리미 쓸 때 요새 스팀 다리미를 많이 쓰는데, 사실 약간 잡아당겨가지고 뭔가 쓰고 싶을 때 그게 스팀 있는 쪽에 손이 가면은 금방 손 뒤거든 은근히. 그래서 이걸 딱 끼고 하잖아. 그러면은 열기가 안 느껴져. 미세한 부분 할 때 이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아.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건데, 짠짠! 얘는 뭐냐면은 어디 여행 갈 때 우리 그 목베개 많이 쓰잖아. 근데 이 목베개를 나는 이제 뭐 기차 타고 갈 때도 쓰기는 써. 왜냐면 그것도 은근히 두세 시간 잘라 그러면 은근히 불편하거든. 근데 불풀려 있는 거를 가져가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 이거 튜브형을 많이 쓰는데, 얘는 이걸로 눌러가지고 누르면 이게 뚱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바람구멍 빼가지고 쫙 누르면 또 금방 빠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기 주입이 되게 편한 그런 목베개여서 이건 한번 사봤어. 이거 심박템 아니니?
자, 이렇게 다이소에는 없는 것도 없지만 모든 게 다 가템이고 유용템이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면서 통장을 좀 덜 털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은 곳이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많이 가서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만약에 내가 또 신박한 아이템들을 모아서 한번 또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은 다이소 매장털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베이비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에서 만나. 안녕.